너희들 앞에 지금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가족과 관련돼서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 건데 가족과 뭘 하는 걸 그려봐. 뭐 하는 거? 가족과 뭘 하는 걸. 편하게. 옆 사람 거 보지 말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지만 가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연상이 되는 대로 적어봐. 그래, 소리 얹읍시다. 네, 제 그림은 저희 우리 딸 희율이가 플레이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색깔을 되게 여러 가지 쓰거든요, 우리 아기가. 플랑이랑 저랑 희율이랑 같이 플레이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참 보물 같아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 그리고 제 인생의 하나잖아요. 가족이 만들어진 게 인생, 그리고 생명. 그렇구나. 오! 화장지 좀 주실래요? 네. 여기 제작비 휴지로 다 쓴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그럴 수 있어. 휴지로 다 쓴다는 소문이잖아요. 그쵸, 그쵸.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울음이 나오면 울어야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놓칠까봐 엄마로서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희율이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는 나의 너무 소중한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 그럼. 와, 이거는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레스토랑에 가서 함박스테이크를 먹었었어요. 저는 엄마랑 특히 좀 그런데 되게 친구같이 지내요. 아버지는 제가 항상 되게 학창시절 때 많이 제가 대들고 사이가 조금 멀었어요. 무섭고 되게 보수적인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시니까 많이 약해지시고 유해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 딸, 사랑하는 딸 하면서 전화도 항상 먼저 해주시고 요 몇 년은 이제 활동을 한창 할 때보다는 조금 더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네, 그러신 것 같고 그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영상편지. 네? 영상편지. 더 특별히? 제 엄마한테 영상편지 보겠습니다. 네, 영상편지. 엄마, 네. 아빠. 엄마, 아버지, 우가. 잘 있지? 눈물이 나는구나.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너무 어릴 때 혼자 서울에 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치? 그렇더라고. 못 챙겨서 저는 그런 제가 좋았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좀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울 것 같아. 100% 울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쨌건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요. 사랑해요. 우리 세라. 저는 가족 이렇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가족하면 막 복잡해요, 머리가. 가족과 뭘 하는 걸 그려봐. 가족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연상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막 저는 말이죠. 세 개를 그렸는데 내가 봤어. 여러 개 그린 거. 이거는 1번이고요. 이거 이제 밥을 함께 먹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로 결정한 그림은 뭐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 모래사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이 딜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 그때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백사장을 거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가족에 대해서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세라가 가족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그렸거든. 그러니까 이 가족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조차가 본인이 너무 마음이 힘든 것 같아. 이 기억을 되짚어 또 생각해봐서 그 하나 있었던 유일한 그래도 아 우리 오빠가 날 이렇게 안아주니까 내가 되게 편안하네 그 기억 하나를 떠올린 것 같아. 그러니까 세라가 크면서 얼마나 이러한 안전과 보호가 중요했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어. 선생님 어떡해요 저는. 세라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본인의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반 정도는 해결이 된 거야.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간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좀 도포하고 회복해 나가야 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거든. 솔직히 저는 가족에 대해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희망은 있어요. 얻어낼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꼭 넘어보고 싶은 산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듀엣을 어떻게 정할지가 지금 문제예요. 아, 그게 관건인데. 혜린이 지금 우리 멤버 중에서 자신감? 그게 가장 많은 친구. 1등이야. 그치? 어. 가영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어, 좋아요, 오빠. 서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 힐링도 될 것 같고. 우리 세라, 있겠다, 세라는 있겠다. 누구랑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봐. 나는 사실 이 팀은 약간 이들의 무대를 생각했을 때 시원하고 그냥 쭉쭉 길게 그냥. 수빈이 어때요? 아... 아니, 무대에 쭉쭉 그것도 있는데 그치. 뭔가 새로운 음악적인 욕심이 있는 애들이야, 둘 다. 둘이 하게 되면 괜찮아? 아이디어가 엄청, 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괜찮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 또 정해봐, 한번. 유진이 누구랑 올 것 같아? 약간 서율이가 유진이 좀 잘 챙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항상 우리 제작진이랑 우리한테 뭐 먹을 거 사주고 그 호강을 좀 같이 팀하면서 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남은 게 나다하고 레이나야. 레이나밖에. 아, 잘 어울리네, 나다랑 레이나. 나다하고 레이나.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팀인 것 같아. 아, 그래요?